야, 누가 우리 은봉이 열받게 했냐? 니 뭐했나, 은봉이 열받다는데. 왜 열받아? 모르지? 아, 씨발. 한창 니미자, 근데 내가 어찌 하노? 은봉이 왜? 응? 이리 와. 자자. 보호? 야, 보호원에 보내라. 자요. 아, 내가 우리 그 매니저님들한테 지금, 뭐, 내보내라, 뭐, 강퇴라 지금, 시킬 입장이 아니죠. 이거 어때? 봐봐. 야, 색깔 좋네. 보호, 이 새끼 어디 갔어? 어? 보호를 주의. 임마는 강퇴 가지고 안 된다. 자, 은봉아, 우리 은봉이 확실하게 보호 무시기. 블랙 깔끔하지. 그래, 은봉이 재밌게 봐라. 강퇴 갖고 안 되지. 이거 뭐? 이거. 몰라. 타이거님. 아, 이거 숭어회가. 아, 죽입니다. 예. 이거는 숭어회고. 이거는 오징어 무침. 이거는 초밥. 무슨 애예요, 이거는? 이것도 숭어야. 찌개다시가 좀 들어왔었네. 할머니 잘 먹을게요. 고맙습니다. 형님 맛있게 드시래. 아유, 고맙습니다. 아, 캐 마진이 나쁜 거다, 내가. 내일 보시면은 얘캐 마진이 좋을 거예요. 네. 27살. 먹방은 캐 마진이 좋아야 되거든. 27이래 저분 타이거님. 27이야? 띠동갑보다 한살더 작으니까, 우리 작은손 타이거 형이 말로 와도 되겠다, 그지? 모니터 바꿔가지고 잘 나오게 할게. 시원하게 한번 보여주마. 뭐 멍게 같노? 내가 알아. 화질이 안 좋아가지고 뭐 멍게처럼 보이네. 한잔하라고? 맹물이냐? 응? 원래 해먹을 때는 이 맹물로 소독을 싹 해주고 먹어야 되는데. 에이. 이제 원래 맹물 주는데, 씨. 그래? 어허, 우리 엄봉이. 뭐야. 우리 엄봉이 첫날에는 풍선이 뭐예요? 이라더만은 이제 뭐 100개 짤짜리를 알아서 쏴버리네. 은봉이 고마워요. 은봉이 300개 너무너무 고마워. 먹자. 우리 타이거가
형님 야식 드시고 숙제 열심히 하십시오 라는 뜻에서 한번 먹어볼까? 숭어에는 초장 맛이야. 알지? 밥. 살아있네. 오, 좋다. 어때? 제일 맛있는 것 같지? 집에서 엄마랑 같이 이모들이랑 먹던 그 맛이지? 응. 그래. 아, 우리 타이거. 맛 죽인다. 어, 잘 먹게. 이건 주고. 어, 3시까지 배달해줘, 3시. 여기밖에 없어. 시엄마 하나, 어? 이모들 5명. 6명 딱 중간에 낑겨가지고, 어, 숭어를 혼자 3분의 1을 먹었어. 눈치 코치 없이, 어. 대단한 며느리지. 그러니까 먹을 때는 양보가 없어. 아기 아직 없어요. 맞나? 모르겠네. 응, 있었어 아까. 아, 좀 됐다. 와, 근데 오늘 숭어가 너무 질이 좋다. 왜냐면은 내가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아버지 그 고기 잡으러 간 따라다니면서 내가 우리 아버지가 숭어잡이였거든. 배우에서 딱 받아 숭어 때 딱 지나가면은 어? 이렇게 거물을 딱 쳐 이렇게 동그라미 식으로 이렇게 어? 약간 이렇게 어? 딱 치가지고 그 안에 이제 걸리는 거죠. 숭어 따가지고 이랬는데 한 번 따면 500마리씩 따고 이랬거든. 그때 숭어 한 마리 500원, 1000원 그랬는 거 같지? 참. 그때 500마리 그 끌고 다니면서 참 무거웠는데. 그때 먹는 숭어 맛이다. 맛있네. 숭어는 내가 딱 먹어봐도 알지. 개불 아닌데요. 오늘은 화질이 좀 안 좋죠. 내일부터는 화질 좋게 해드릴게요. 숭어는 양식을 안 합니다. 숭어는 값이 싸기 때문에 양식하면은 적자예요.
농어보다 맛있네요. 여러분들, 예. 타방 먹방하고 똑같이 보시면 안 돼요. 저희 복부위는 딱 먹는 게 있으면 전투적으로, 예, 전투력이 상승하면서, 예, 전투적으로 변합니다. 모든 게, 10분 안에 끝나니까 집중해서 보세요. 말도 잘 안 해요. 말도 안 해요, 잘. 막 채팅창도 잘 안 볼걸? 예. 그나마 내가 좀 봐줍니다. 이건 밑에? 땅콩. 미안합니다. 네. 지금 서로 한 숟가락이라 더 물라도 더 먹으려고 채팅창 볼 시간이 없어요. 여러분들께 알아서 보세요. 미안합니다. 아, 오늘 숭어회가 맛있네. 미안합니다. 진짜 맛있다. 아, 타이거야. 오늘 제대로 구했다. 아. 없는데? 야, 팔 운동 좀 해라니. 팔 좀 흔들어. 왜? 왜? 팔 운동 좀 해. 나 이거 근육 때문에. 왜? 소통이 해달기 귀염이. 뭐야? 팔 운동 했나? 응. 더 해. 이건 뭐야, 이거? 뭐? 이거. 이거, 안에 있는 거, 부드러운 살. 안에. 와. 부드럽다. 먹어봐. 먹어봐. 일부러 몇 조각, 한 마리에 몇 조각 안 나온 거야. 하얀 부분이잖아. 누구야. 이건 몇 점 안 나오는 거라고. 비린내가 안 나? 그래.
여러분들 미안합니다. 여러분들끼리 좀 노세요. 매실가 와? 뭐가 와? 사이다? 매실 먹어야지. 끝! 끝이야? 왜 그래? 맛있네. 너 지금 먹어도 맛있어. 근데 숭어는 초당 맛이야. 땅콩은 나중에 심심할 때 우리 까먹자. 땅콩은 키. 야채 싼 거가. 끝났다.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네, 별창지로 인사드립니다. 혹시 우리 먹방 하시는 동안 큰손 오셨습니까? 예, 큰손 오셨으면 예, 빵빵 터트려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숭어회 먹방 끝났습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아, 지워. 숭어회 제목 지워. 송지의 먹티가 잘 안 해. 숭어는 민물하고 바다하고 중간 지대에서 예, 잡히는 고기로서 그 지대 뭐 숭어가 가장 맛있습니다. 일종의 말하면은 부산에서 숭어가 잡힌다. 그러면 다대포, 을석도, 을석도 다대포 그쪽에는 강이고 바깥으로 나가면 바다죠. 그 사이 지점 거기서 숭어를 옛날에 그쪽 지대에서 많이 숭어가 많이 잡히고 맛있었죠. 영지 부산으로 치면 숭어가 좀 잘 잡히고 맛있는 집이 다대포, 장림, 그 다음에 명지 송도 뭐 이 정도? 잠깐만.